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요소들이 좀 있어요. 자, 먼저 이런 게 있습니다. higher order function에서 이런 function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compose fg, f와 g가 둘다 anonymous function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런 형태가 가능하죠. 그죠? 이것을 그대로 예제를 해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higher order function, compose, anonymous function, anonymous function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왜냐하니까 string.upcase는 이름이 있는 펑션이에요. upcase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얘를 이렇게 end 기호 앞에 쓰여 end 심볼을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저기 앞에 두고 그리고 뒷부분에 이렇게 lt를 지정해서 가져오게 되면은 그때는 알맹이만 쏙 빼가져옵니다. 알맹이만 빼게 써니까 이름은 두고 펑션의 알맹이만 뽑아서 anonymous 펑션을 불러와요. 가져와요. 그래서 이거는 anonymous 펑션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비슷한 에피소드가 나왔었죠. 혹시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이전 에피소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펑션 시그너처 상으로도 보면은 이게 anonymous 펑션이잖아요. 그죠? F도 그렇고 G도 그렇고 둘다 anonymous 펑션이어야지 이게 맞 이런 문법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실행할 때도 마찬가지 anonymous 펑션으로 간주해서 이렇게 dot 하고 worker를 두고 dot에서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죠. 그죠? upcase string first compose 그러니까 앞에 글 제일 첫 글자를 떼가지고 나오는 펑션이 w를 떼서 나오고 그런 다음에 그것을 upcase에서 대문자로 바꿔주고 해서 이렇게 결과가 됩니다. 그죠?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단 말이죠. 이것도 역시 anonymous 펑션입니다. 그죠? 보시면은 아규먼트를 하나를 받았어. 그 아규먼트죠. 하나의 아규먼트가 여기로 들어가고 다음에 여기로 들어가고. 그죠? 파이프를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도 이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뭐 다시 설명할 건 없겠죠. 그래서 worth를 그대로 파이프를 통해서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다시 파이프를 넣어서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이게 합쳐 놓으면은 파이프에서 이 결과가 나옵니다. 아주 깔끔하죠. 깔끔하고 멋진 문법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남맵에서 words에다가 이렇게 capitalize one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스프리트 한 다음에 맵하고 그런 다음에 또 조인을 하고 이렇게 해서 capitalize words, a whole new world가 이런 결과가 나오죠. 그죠? 이것도 우리가 이미 뭐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하니까 딱히 뭐 부과할 건 없습니다만은 일단 이남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남 맵, 이남 조인 이렇게. 그러니까 타이틀로 이게 입력이 되잖아요. 입력되면은 그것이 요 과정을 거쳐서 전부 다 워더즈로 들어오게 되고, 그죠? 이 워더즈가 또 다시 맵 펑션에 의해서 뭔가를 해서 요 결과가 다 나오게 되고 다시 얘가 여기로 들어가서 얘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뭉텅이로 다 움직이는 거예요. 중간에 분산되지가 않고 이 타이틀이 전체가 다 여길 통과하고 그 결과가 전부 다또 여길 통과하고 또그 결과가 전부 다 여기를 통과하죠. 그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걸 이렇게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위에 있는 것들을 타이틀 조인해서 그 속에 맵 있고 맵 속에 요렇게 그리고 된 거죠. 그죠? 이 부분이 조인에 걸리는 거죠. 여기나 밑에 있는 이 부분은 조인에 걸리고 그리고 위에 있는 두 가지 여기서 본요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두 가지를 서로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재밌어요. 곰곰이 자세히 쳐다보고 있으면은 상당히 재밌죠. 그러니까 단문 세 개를 합쳐서 영어 문법에서 단문 세 개의 단문을 합쳐서 하나의 복문을 만든 겁니다. 복문, 종속절이 되는 거죠. 그죠? 주절, 종속절, 종속절, 종속절. 그죠? 문장의 구조, 그 구조입니다. 프로그래밍은 코딩은 전부 다 영어를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영문법이 그대로 적용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프로그래밍 언어를 한국에서 개발했다 그러면은 한국어 문법에 맞춰서 프로그래밍 언어가 만들어졌겠죠. 자, 그런 것을 이런 것 위에 있는 것을 이렇게 또 파이프를 통해서 이렇게 적을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재미있죠. 그러니까 이 형태가 사실상 이 형태와 같고 이것이 다시 사실상 이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이프. 이제는 우리 다 봤던 내용들이니까 딱히 뭐 반복하진 않겠습니다. 이걸 스트링 스프릿 하면은 요 결과가 나올 것이 나오고, 그리고 스트링 스프릿 한 다음에 파이프를 통하면은 요 결과가 나오죠. 그죠? 그리고 여기 있는 것은 스트링 스프릿 캐피탈라이즈 올 조인 위드 하이 스페이스 화이트 스페이스 캐피탈라이즈 올 워드 캐피탈라이즈 워드즈 캐피탈라이즈 올 이 부분이죠. 얘를 밑에다 따로 이렇게 정의를 한 겁니다. 위에 있는 것과 차이가 있나요? 이남 맵 캐피탈라이즈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을 또 다시 다르게 이렇게 구성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capitalize all이라고 하는 펑션 여기 지정했고, 그다음에 join with white space를 밑에 또 이렇게 정의를 해주셨다. 이남을 쓰고 있습니다. 이남, 이남을 쓰고 있다는데 주목을 하십시오. 조금 있다가 조금 있다 이남을 쓰지 않고 이걸 또 구인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보는 파이프랑 뭐가 다른가요? 여기서는 이남 스프링 스프릿 이남 맵 이남 조인해서 기본적으로 엘릭스 언어에 있는 모듈과 그 모듈에 있는 펑션들을 가져와서 쓰는 방식이고, 그리고 밑에 이 방식은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별도로 만들어서 쓴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캐피탈라이즈 올이 결국은 이거잖아요. 이거 요것을 여기 들어갈 자리인데 그냥 괜시리 밖으로 빼놓은 거죠. 그죠? join with white space도 사실상 이거잖아요. 이건데 이걸 괜시리 지금 밖으로 별도의 펑션 이름으로 해서 빼놓은 겁니다. 그죠? 자,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쓸데없는, 딱 한눈에 봐도 뭔가 쓸데없는 짓을 한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왜 이렇게 쓸데없는 듯이 보이는 일을 했는지 그것을 밑에서 이제 보기 위해서예요. 레이지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한 겁니다. 레이지 보면 비 레이지라고 되어 있죠. 비 레이지. 이 레이지라는 개념을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딜레이드 펑션 콜을 좀 딜레이 시키는 건데 어떤 의미인지 이것도 우리가 이미 좀 공부를 했던 내용이라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빌드에서 알파벳 포지션 이남 맵 포지션 스트링 앳 알파벳 맵 포지션에 있는 것들을 포지션을 받는 것을 이걸 이제 적용하는 거예요. 그럼 이남 조인을 하는 겁니다. 어떤 건 내용인지는 딱 보시면 이해가 되시겠죠. 뭐 다시 설명 안 하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마찬가지 파셜 어플리케이션입니다. 파셜에서 지금 파셜이 펑션 내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죠? 이것도 상당히 재밌는 표현인데, 왜냐하면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파셜 어플리케이션이 다른 펑션 내부에 들어가는 경우는 별로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펑션 내부에 파셜 하나 넣었습니다. 그래서 at이라는 걸 받아서 이걸 리턴합니다. 이걸 리턴하는 게 들어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다시 포지션을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논리적 구조는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런데 좀 특이하다고 하는 것은 파셜 어플리케이션을 다른 펑션 내부에다가 지금 정의하고 있다는 게 좀 특이하죠. 그래서 동작하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밑에 있는 이것은 이렇게 파셜이 결국은 이렇게 파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 퍼스트 오더 펑션과 같다는 말입니다. 그죠? 얘는 좀 퍼스트 오더 펑션이에요. 퍼스트 오더 펑션이고, 그리고 위에 있는 것은 파셜 어플리케이션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파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개념이 결국은 하이얼 오더 펑션하고 모양은 다르지만 본질은 같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엘릭스 언어를 공부하다 보면은 언어의 본질적인 측면들을 좀 더 자세하게 볼 수가 있다는 게 참 좋아요. 여기 어떻게 동작하는지 바로 이해가 되시죠? 그죠? 이게 하이얼 오더 펑션이잖아요. 하이얼 오더 펑션이 결국은 파셜 어플리케이션에서 비롯된 겁니다.